우리 어디 가요 오늘? 오늘 광명 갑니다. 광명을 왜 가요? 광명에 되게 좀 유익한 실패 사례가 있어가지고. 유익한 실패 사례를 네. 보러? 건물? 건물 팔리기 전까지 저희가 실패 사례를 못 찍었는데 이번에 팔렸어요. 맨날 성공하고 돈 번다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 맞아. 좀 망한 사례를 좀 얘기해야. 아 맞아. 저도 주택에 있어서 저도 망한 사례를 알고 있어요. 네, 정말 한 15억 정도 날린 사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15억 정도 날린 사례. 기회비용 15억 날렸습니다. 여기도 기회비용은 30억 날린 사례. 네, 네. 우리 망한 사례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네. 광명을 가고 있어요. 근데 광명이 멀다 진짜. 광명이 키로수로나 20km 되는데 여기가 다 막히는 길이잖아 원래. 원래는 막힐 때 1시간 걸려요. 한남동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안 막혀서. 안 막혀서 30분 걸리네요. 네, 아침에 나와서 그래요 진짜. 네 아침 일찍 나와서 네. 사실 나 태어나서 광명 처음 가봐요. 처음 가봐. 나 가본 적이 없어 한 그렇죠. 번도. 요즘에 이케아나 뭐 KTX 이런 것 때문에 광명 가지고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산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익이 나 잘 나가서 샀던 거. 아 수익률? 네. 아 맞아 건물 수익만 보고 살면 안 돼. 40억 7천에 샀는데 월세 2천만 원씩 나왔어요. 오 잘 나왔네. 그래서 은행 이자 제외하고 1200인가 1300 남았어요. 와 수익률이 잘 나오는 그렇죠, 매장이구나. 예. 그래서 현금 1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나왔던 거. 그러면 괜찮은 투자 아니에요? 실제로 월세가 많이 나와봤자 세금으로 어차피 40몇 프로 그치, 나가니까 그치, 그치. 여기가 광명이에요? 네 광명입니다. 아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가 광명 사거리역이고요. 저는 진짜 광명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설명해주세요. 설명할 것도 없는 게 원래 광명은 광명 사거리 하안동 철산동 이렇게 세 개로 대표적으로 나눠요 상권을. 여기서 이제 붙는 게 광명역. 그래서 상권이 네 개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광명 사거리역으로 왔고요. 아 KTX 광명역이 KTX고 광명 사거리역은 이렇게 원하잖아요. 이케아가 있는데 또 다른 데예요? 이케아가 있는데 광명역. 아, 거기는 약간 신상권이고 여기는 다 옛날 상권이에요. 이런 아파트 단지 밀집되어 있는 옛날 상권들. 광명 사거리역이 먹자골목이에요. 먹자골목에 있는 건물이고 어떤 네. 건물에서 샀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라고 하는 이 건물입니다. 아 이 건물 하나 빌딩? 네. 아 이게 근데 높아요 되게. 여기가 상업지예요. 아 상업지예요? 네, 상업지고 상업지인데 40몇 소밖에 안 해? 광명이니까 아. 땅이 좀 작아. 땅이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아 70평 그러니까 땅 면적 대비는 싼 편은 아니에요 사실. 어 그런데 6천이네요 평당. 네, 네. 역에서 가깝고 여기가 먹자 메인이에요. 저기 보면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딱 써있죠. 아 먹자골목 메인 네. 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길거리가 이렇게 야장이 쫙 깔려가지고 저녁에는 여기서 완전 사람들이 먹자골목으로 길거리 쫙 있어요. 아 소주 먹고 네, 뒤에 또 이게 배우 세대가 또 있네. 그렇죠. 아파트도 있고 네, 네. 여기는 이제 2, 3, 4, 5, 6층은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마라탕 뭐 노래방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다음 7, 8, 9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이거 갖고 있던 분은 1가구 18주택이었어요. 아 맨 위에 이제 원룸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맨 위에 여기 그렇죠. 주택이 아. 16, 1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아파트 못 샀어요.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가구가 18개가 갖고 있어요. 아 18주택자가 네, 되는 거네요. 4주택자였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뭐 어떻게 투자했고 경과가 네. 어떻게 됐는지. 저건 이제 공동투자로 제가 이제 같이 업무를 하면서 사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월세 2천만 원 나오니까 현금 한 10억 정도 전으로 투자를 해도 월 한 1200 남았어요. 아 수익률이 그래도 한 6% 가까이 되는 네, 건물이었네요. 수익률도 6%고 거의 현금 투자 수익률은 거의 15% 엄청 수익률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매달 이렇게 좀 돈이 들어오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된 건데 이거랑 이제 같이 검토하던 건물이 있어요. 청담동에 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살까 요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제가 샀죠. 근데 그 건물은 34억짜리 건물이 지금 70억이 됐어요. 두 배가 올랐네요. 얘는요? 이건 40억 7천에 사서 46억 5천이 됐어요. 언제 샀죠? 거의 4년 전에. 4년 전엔 뭘 사도 두 배 정도 오르는 시기 아니었나? 아니 그냥 강남에 아파트 그렇죠. 아무거나 사도 한 두 배 정도 그렇죠. 됐던 시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5년 정도 뒤처진 느낌이에요. 아. 네, 만약에 그때 남들 다 올랐는데 그렇죠. 그때 만약에 제가 청담동에 갔으면 지금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되게 고마운 건물이래요. 열심히 일하게 해주니까. 근데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4년 동안 5억이 오르긴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건 것 같아. 나도 네.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 네. 아예 그냥 뭐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사업으로 돈 벌면 되지 생각했는데 네. 처음에 서리마을 고급 빌라도 잘못 사서 네. 그것도 이제 중간에 중개해준 사람이 나한테 거의 반사기식으로 매겨가지고 그때는 부동산을 모르는 나이에 덜컥 사가지고 팔 때 보니까 그 당시에 레미안 퍼스티지를 샀으면 최소 15억 16억을 먹을 수 있었는데 팔 때 보니까 얼마 먹었는지 알아? 얼마 올랐는 줄 알아요? 5천만 원 올랐어. 기회비용이 15억이 네. 날라갔던 생각에 그때 가격이 똑같았거든 그 당시에는. 네.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약간 좀 사기친 네. 그 중개업자한테도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긴 하지만 네. 그 이제 빌라 건물주가 있잖아요. 분양해 달라고 했던 그것보다 2억을 더 매긴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업체를 네. 제가 알아요. 네이버에 뭐 서리마을 고급빌라 청담동 고급빌라 치면 1페이지에 뜨는 되게 유명한 업체예요. 진짜 너무했다.
근데 내가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집 사고 할 때 부동산 막 공부 엄청 해보고 주택 중개사들 뭐 유명한 회사 다 찾아다녔는데 정말 이 업계가 돌아가는 게 정말 거의 반은 사짜구나. 솔직히 이거는 방송에 담겨도 돼. 아무 상관없어. 네. 내 실제 경험담이고 그 사람이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저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사기는 아닌데 손님들 고객들한테 완전 입 빠른 소리 해가지고 눈탱이를 갖다가 그냥 뭐 빌라는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네. 없으니까 건물주가 나는 분양 이거 한 20억에 할 거니까 사장님 제가 22억 발라드릴 테니까 저한테 1억 5천 주세요. 이런 식인 거야. 와 그래서 진짜 완전 이제 사기꾼이구나. 근데 고급 빌라 분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뭐 정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너무 많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진짜 이런 실제적으로 사실 투자를 해보면서 이건 다 수업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도 수업료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 네.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수업료고 이 건물을 사고 나서도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다 잘 됐어요. 아 그다음부터 네. 저도 이제 실제로 건물을 사보니까 아 이게 건물이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거를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죠. 영종 씨가 87년생이니까 그때는 네. 또 되게 어린 나이였잖아요. 지금보다 만 서른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무조사도 받았어요. 아 세무조사도 받았어? 네. 어떻게 돈 나서 샀냐. 아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건물을 그렇지. 사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벌었던 돈 다 모아서 산 거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많이 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대출이 70%. 그 당시에 수익률에 혹했구나 이걸 살 때는. 그렇죠. 그래도. 수익률도 혹했고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길거리에 노점이 쫙 깔리는데 사람 진짜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와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와 사람 너무 많아 빨리 이거 살래 막. 그 당시에 우리 분위기였구나. 약간 뭔가 홀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저희가 업자가 홀린 거예요. 업자가 홀렸구나. 업자가 홀릴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곳이었죠. 그렇지. 차 파는 업자들도 가끔 눈탱이 맞고 손에 많이 보고 팔고 네, 이러거든요. 네. 내게 되면 오히려 더 냉정해지지 못하더라고요. 건물 사는 분들도 이렇게 홀려가지고 사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그돈 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투자했으니까 남긴 남았으니까요. 그렇지. 월세 받은 거 다 합치고 시세 차익하고 다 합치면 그래도 제가 투자한 거는 두 배는 남았어요. 그 성공적인 투자네 듣고 보니까 다시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거 했으면 네,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야 그럼 청담동이 그때 풀 대출 받아서 그거 샀으면 두 배가 아니고 한 4~5배 튀겼겠구나. 그렇죠. 대출 네, 내버리지 않아. 현금 투자, 네, 현금 투자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4~5배 올랐겠구나. 레버리지 네, 이용했으면 예 열심히 물론 저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뭔가 이제 사이드로 내가 투자로서 돈을 벌어줘야 진짜 좀 목돈이 생기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근로소득으로 버는 건 한계가 있어. 맞아요. 그걸로 투자를 해서 불리지 않으면 그렇게 큰 부를 갖진 못하는 것 같아. 연봉을 뭐 100억씩 받으면 몰라도 연봉 100억 받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사업소득이 막 몇십억씩 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게. 이 건물 같은 경우 제가 또 설명을 하나 해주고 싶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 성능이 진짜 중요해요. 저거 같은 경우 기계식 성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판을 이렇게 옮겨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차 하나 빼는데 10분이 걸려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의 좀 질이나 이렇게 성능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 아 기계식 주차장의 성능.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 그래서 요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한 달에 그래도 거의 한 4,500 정도 나갔어요. 실제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게 된 거죠. 보여지는 수익률보다는 지출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이 공개를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지출도 정확하게 알고 검토하고 사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건물 이게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건물은 깨끗한 건물이래요. 새 건물이긴 한데 1층이 이렇게 사실 없다 보니까 1층이 없는 건물은 확실히 타격이 조금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먹자상권 같은 경우 1층이 워낙에 수익성이 좋은 곳인데 위로 올라가서 그렇네요. 단점이 그 임대료가 탁탁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임대 수익은 잘 나오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택하고 혼합이 돼 있어서 나름 그래도 공실은 없었어요 건물.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실이 생기는데 거기를 주택이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건축 규제 때문에 1층에 주차장을 지은 거죠? 그렇죠. 주차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요즘 짓는 건물들이 그래서 네 맞아요. 그 옛날 건물 사실 리모델링이 낫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그래서. 건물들 보면 주차장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다 옛날 건물이니까 네, 이런 건물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팁을 주시자면요? 저희 제 전화번호 없죠 근데? 아 그래요? 아직 안 됐구나.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여기 이제 저런 타이 마사지나 마사지 샵들이 있어요. 근데 마사지 샵들이 좀 단점이 있는 게 저희 퇴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퇴폐? 저희 건물은 없었는데 화성에 있는 무슨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마사지 샵을 퇴폐를 해서 건물주한테 고소당했어. 건물주가 근데 이거 왜 알고도 검사를 안 했냐.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체험해봐야지 알잖아. 그치 퇴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마사지 샵에 써져 있으면 마사지 네, 하나보다 이러지.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퇴폐를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해야죠 당연히. 어떻게 체크해요 근데 그거를? 직원 보내봐야죠. 직원? 직원을 보낸다고? 쫑피디 마사지 한번 받고 가고. 실제 네.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할 것 같으면 네. 나의 양심과 법률에
읽어야해서 거부해라 이거지. 그렇죠. 네, 거부하고 나와라. 네, 어, 거기서 몰래 얘기지. 이렇게 좀 녹취를 해서 가가지고 대표님 이건 여기 아, 불법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재밌네요, 되게 실제 사례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가 직접 산 거는 네. 기억에도 많이 남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 광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광명 같은 경우는 도시는 되게 작은데 인구가 되게 많아요. 아파트 단지로 딱 둘러싸 있는 데고 그래서 광명에는 철산역, 그다음에 하안동, 그다음에 여기 광명 사거리 광명역 이렇게 네 개 상권을 나눌 수 있고요. 철산역이 가장 사건이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철산동 사건 같은 경우 워낙에 배우 세대가 많고 노원 같은 사건이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된 사건이고 광명 사거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 재개발 단지예요. 이거 재개발돼야 되는 지역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여기 이제 대형 저런 쇼핑센터 저기 보시면 아 쇼핑센터 엄청 큰 게 있는 건물들 네, 되게 크네. 메디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약간 옛날 도시 중심지. 네. 여기 병원이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저기 다 병원이고 문제 정형 이런 애들이 개인 병원을 잘 돼서. 아 여기가 저기 약국 신세계 약국 있죠. 네. 벌써 2,500인가 3,000만 원이요. 와 광명에서 네. 병원이 잘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병원 빌딩 광명에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빌딩 가격 얼마 안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어. 오히려 이런 대로면 또 비싸요. 아 여긴 또 비싸고. 네, 광명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메디컬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 이게 대표적인 사건들이고 저희 이제 북쪽으로는 다 재개발 지역인데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긴 하죠. 지금도 이제 광명 이쪽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는 중심지. 서울의 한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냥 안정적인 임대 수익 받기에는 광명 사거리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권인데 가격은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는 약간 일산처럼 항아리 상권인가요? 그렇죠. 항아리 약간 상권. 갇혀 있는 광명 네. 시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그렇죠. 광명 시민 외에는 잘 안 오죠. 아, 잘 안 오는. 네, 근데 그렇죠. 영전 씨가 말한 대로 이게 워낙 네. 인구가 밀집도가 좋으니까 파워풀하게 장사가 잘 되는 상권들이 네. 있다. 항아리 사건의 장점이 경기를 좀 덜 타요.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냥 안정적으로 생각보다 공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공실이 별로 없어요. 네, 대로변에 네. 공실이 없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네.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향후에 큰 집가 상승이나 이런 기대하기 좀 힘든 네, 제가 그런 상권인가요? 네, 네. 직접 해보니까 4년 전에 샀으면 2016년에 샀잖아요. 네. 16년에서 2000년 요 사이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를 한번 해봐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네. 열받거든 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를 사서 오른 사람들 실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얻어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오를지 누가 알았나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실패를 벗삼아가지고 요즘에는 네.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는 것들 족족 다 성과를 잘 내고 있고. 네,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보약이 되지 않았나. 투자하신 분들도 이렇게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보약 삼아가지고 다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네.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길거리 사람 다 마스크 썼는데 나만 안 썼네 진짜. 평소에 마스크 쓰고 다니더니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